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것은 지상 35,000 피트에 있는 고급 호텔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더 나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여행자들은 모두 어디에서 왔습니까? 새 돈인가 봐요. 틱톡 인플루언서네요. 바보들. 이건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녀는 이 사람들과 단 1분도 더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코치아는 조용하고 좋네요. 지금은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코치에서 승객들은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몰리가 이런 비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녀는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죠. 그게 뭐죠? 네온사인이요. 필요하다면 SOS를 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구멍을 막고 몰리를 쉬게 할 수도 있어요. 봐요, 캐롤라인은 결국 마음먹어요. 소녀들이 친구가 되어 코치를 1등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엔 할 일이 많아요. 부유한 승객들은 마치 화물칸인 것처럼 버스칸을 가득 채웠습니다. 몰리는 어디부터 시작할지 생각 중이죠. 그녀가 잡히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스카프는 관심을 끌었죠. 앗! 충돌로 머리를 다쳤고 모든 수화물 꼬리표를 섞었어요. 이제 그녀는 흑백으로만 볼 수 있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봐요 여러분, 몰리 좀 도와주실래요? 아래에 댓글을 달고 어떤 라벨이 어떤 가방에 붙는지 알려주세요. 아, 그들은 코치에서도 음료 서비스를 해요. 소녀들은 이 컵들과 냅킨들을 사용할 수 있죠. 몰리는 종이접기를 잘해요. 그녀는 귀여운 걸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비행기는 그리 멀리 날아가지 않았죠. 해냈으면 좋겠어요. 이 비행기들은 장식용이기 때문에 날 필요가 없어요. 캐롤라인이 구름을 좀 잘라냈어요. 창문은 너무 지저분해서 진짜 볼 수가 없어요. 몰리가 몇 개 닦았어요. 새들이 그녀를 공격하는 동안 승무원들은 코치에 있는 승객들을 잘 대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규칙을 어기면 그들은 호통을 치거나 심지어 맞아요. 몰리는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안전벨트가 불편해서요. 캐롤라인, 도와줘요. 마침내 숨 쉴 수 있어요. 캐롤라인은 벨트를 좋아해요. 이것과 쟁반으로 그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날면서 날 수 있죠. 승무원은 그녀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화나 있어요. 몰리는 그냥 숨 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네 타는 것도 좋아하죠. 조종사들이 일할 때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마요. 아름다운 승무원들은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딜러는 기술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다리 밑을 거꾸로 비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죠. 날개가 물에 닿았어요. 딜러는 승무원을 위해 하늘에 하트를 그렸습니다. 너무 로맨틱해요.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 승무원은 간신히 자신을 억제할 수 있어요. 캐롤라인은 그림을 그렸어요. 몰리는 예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그 그림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숨기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걸 제거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것이 보안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예술에 손대지 마세요. 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녀에게 안 되라는 말은 없죠. 창문들을 자연이 그린 살아있는 그림으로 바꾸면 과연 어떨까요? 이제 코치는 미술관 같아요. 캐롤라인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훨씬 더 좋게 만들고 싶어해요. 경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조종사에게 뇌물을 주어야 할 겁니다. 캐롤라인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딜런에게 돈은 모든 것이죠. 정말 흥미로운 경로네요. 구경하고 싶어요? 몰리는 이걸 좋아해요. 그녀는 전에 TV에서만 그 모든 것을 봤어요. 이건 수학여행 같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이것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이 모든 걸 본 적이 있죠. 에펠탑은 그녀에게 인상적이지 않아요. 몰리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엿보고 싶어해요. 승객들은 이곳에서 각자의 태블릿을 얻어요. 멋지네요. 그녀는 하나를 훔칠 계획인가요? 그녀는 코스염이 잘 어울려요. 태블릿에서 신호가 안 잡히나요? 그것을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에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태블릿도 필요하지 않죠. 아이패드는 코치를 더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캐롤라인은 몰리의 새로운 모습에 감명받지 않았어요. 지금 손가락에 가시가 있는데 면도칼을 안 가져왔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쉽게 핀셋을 가지고 탑승했죠. 유튜브 영상 좀 볼까요? 드디어 점심을 준다고 하네요. 소녀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몰리는 음식값으로 마지막 1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그녀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죠. 너무 배고파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죠. 그것은 쟁반과 접시만 가능하죠. 다음번에는 물을 살 여유가 있을 거예요. 캐롤라인은 이걸 먹지 않을 거예요. 만약 조종사에게 친절하게 물으면 아마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 들를 겁니다. 딜러는 규칙을 어기는 것을 좋아해요. 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점심 나왔습니다. 딜러는 정말 빨리 가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이 됩니다. 기내의 메뉴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지만 몰리는 전에 이런 단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코벨에서는 이걸 팔지 않아요. 몰리는 돈은 없지만 계획은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계획이 있어요. 그녀는 멀미를 하고 있어요. 몰리는 난기류 철자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짜 사탕을 받았죠. 캐롤라인도 속이 안 좋아요. 승무원은 그녀에게 사탕을 주어야 합니다. 소녀들은 배가 부를 때까지 아플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사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들이 배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사탕 저장 선반을 만들어야 해요. 캐롤라인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몰리가 선반 장식 스티커 메모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캐롤라인이 좋아해요. 접을 수 있게 해요. 좋아요. 그런데 사탕은 어디 있어요? 캐롤라인이 지금 매우 위급합니다. 쉿,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세요. 이마에 커다란 여드름이 났어요. 왜 소리를 지르세요?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어요. 캐롤라인은 신경 안 써요. 그녀는 이걸 없애기 위해 뭐든 지불할 것입니다. 스킨케어는 당신의 이코노미 티켓의 일부가 아니죠. 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한 짓으로 캐롤라인이 미치고, 입을 다물려면 100달러를 써야 할 거예요. 어우, 자기, 울지 마세요. 몰리는 수년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그녀는 쉴 수 없죠. 일기장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때까지. 어우, 몰리가 옷장을 원해요? 이거 왜 이래요? 더 큰 꿈을 꾸지 그래요? 그냥 돈을 써요. 나쁜 미끼, 나쁜 붐, 소원 성취예요. 오늘은 몰리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금속 탐지기가 통과를 못 시켜요. 그녀는 밥을 먹거나 탈출구를 파기 위해 항상 숟가락을 가지고 다니죠. 그녀는 새로운 모습을 좋아해요. 훨씬 더 좋아요. 이제 캐롤라인은 그녀와 함께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죠. 잠깐, 네, 맞아요. 다시 그 표정 지어봐요. 이런, 옷장이 고장났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몰리는 거의 모든 것으로 장난감을 만들 수 있죠. 캐롤라인은 리모델링 코치를 계속하고 싶어해요. 너무 허전하고 몰리는 그냥 놀아요. 캐롤라인은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녀 말이 맞아요. 그녀는 부드러운 스툴을 얻으려 돈을 썼죠. 그것은 돈의 마법. 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그녀는 마술사가 아니죠. 그녀가 빈털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죠. 하지만 몰리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녀는 다른 전략을 찾고 있어요. 누가 이 여행 가방이 필요하지? 대신에 옷을 다 입으세요. 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캐롤라인을 어떻게 난처하게 만드는지. 그녀는 덤벙대요. 여행 가방은 훌륭한 의자가 될 겁니다. 심지어 부드러운 등이 있어요. 캐롤라인은 이제 인간 옷장 같아요. 그녀의 귀는 옷걸이 같아요. 마침내 몰리는 잠을 잘 수 있죠. 캐롤라인이 이 더러운 낡은 옷들을 다루는 동안요. 코치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들은 런던 상공에서 땀을 흘려요. 몰리는 승무원의 선풍기에 눈독을 들여요. 그녀가 자는 동안 우리는 프로펠러를 훔칠 수 있죠. 그럼 우리 걸 만들어요. 더워서 잠을 잘 수 없어요. 승무원이 사라진 프로펠러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도 조종사가 가져가서 비행기에 붙여 더 빨리 갈 수 있게 한 걸까요?
몰리는 조종사가 아니에요. 그녀는 엔지니어죠. 프로펠러를 훨씬 더 시원하게 했어요. 캐롤라인은 그녀의 창의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마침내 멋지고 상쾌하게 해줄 선풍기를 가지게 됐어요. 오래된 프로펠러는 어떻게 하죠? 승무원은 조종사와 싸우러 갈 겁니다. 이건 몰리가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증거를 지울 기회예요. 보통 조종사의 주위를 돌리기 위해선 안 되지만 이건 긴급 상황입니다. 딜러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그는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은 미쳤군요. 어쨌든 도와드릴게요. 딜러는 꽤 확신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를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타입도 아닌데요. 승무원이 춤을 추러 코치 섹션에 왔었다고요? 소녀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음악 없이 어떻게 춤을 출 수 있나요? 우리 같이 춤춰요. 이것은 재미있는 비행입니다. 조종사들이 합류하고 있죠. 그들은 도전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요. 조종사들은 춤을 추지 말고 날아야 해요. 딜런, 가서 일하세요. 오, 음식 카트요. 여기 과자가 너무 많아요. 여자애들이 먹고 싶어 하죠. 하지만 불행히도 이건 모두 비즈니스 클래스를 위한 것. 고치에선 음식을 볼 수도 없죠. 하지만 어쩜 우린 불공평한 시스템을 할 수 있을지도. 캐롤라인이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동안 카트는 비즈니스 클래스에 도착했죠. 몇 가지를 놓쳤어요. 누군가가 쿠키와 크루아상을 먹었어요. 쥐가 아닐까요? 비행기에 쥐가 있나? 오! 카트에 길 잃은 승객이 있네. 몰리는 좋은 친구라서 캐롤라인에게 한 조각 가져다 주었죠. 이것들은 프랑스 최고의 크루아상. 비행기를 타고 그냥 산책을 할 순 없지만 여전히 바쁘게 할 수 있는 많은 게 있죠. 우와! 낙하산이에요. 몰리는 해먹을 위한 직물이 필요해요. 캐롤라인이 좋아해요. 비행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조종사들이 다시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있나? 캐롤라인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낙하산을 잡았죠. 하지만 없는데요. 남은 건 이 링뿐이에요. 어우, 멋진 팔찌네. 캐롤라인은 화가 났고 그녀는 이것 때문에 친구를 되찾고 싶어해요. 마음에 드세요? 10마일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캐롤라인은 방금 일어났는데 이게 꿈인지 정말 날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몰리는 항상 나비처럼 날고 싶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도 떠있어요. 비행기가 우주에 있나요? 조종사들은 햇볕을 쬐려고 태양에 더 가까이 날아가고 싶었죠. 그들은 직장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요. 전설적인 칵테일인 헥스 온 더 비치를 즐기면서요. 아, 저는 여름이 좋아요. 너무 무책임해요. 벌써 4시간이나 지연됐어요. 정상 경로로 돌아가요. 소녀들이 갑자기 착륙했어요. 다 괜찮아요. 그냥 평범한 난기류예요. 딜런은 내면의 디바를 전달하고 있고 그는 승객들을 위해 자신의 걸 뽐내고 싶어 하죠. 이 비트 좋아하네요. 초보자치곤 괜찮아요. 그의 첫 번째 노래는 입소문이 났어요. 정말 재능이 있어요. 팝 음악에 다음 중요한 것이 등장해요. 승객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는 심지어 바이럴 댄스도 생각해냈죠. 비행기는 조종사의 도움 없이 착륙했어요. 와, 우린 갈 수 있어요. 몰리와 캐롤라인은 그들의 방을 열심히 청소했죠. 그것을 떠나는 것은 거의 부끄러운 일. 잠깐만요. 엠마 케이크와 헬렌 글로버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자들? 그들은 몰리와 캐롤라인이 지은 것에 감명받았죠. 이것은 세계 최초의 DIY 비행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자고요. 캐롤라인과 그녀의 사촌 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멋진 비밀의 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걸 원합니다. 캐롤라인은 부자라서 최고의 건축 자재를 모두 살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들어올리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사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몰리는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친절하고 도움이 되죠. 사촌은 항상 그걸 이용합니다.
몰리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해요. 캐롤라인은 혹사시켰죠. 그리고 그녀에게 재료비를 지불해요. 몰리는 혼자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캐롤라인은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방을 멋지게 꾸며야 합니다. 몰리는 그녀에게 실망했어요. 인테리어 장식은 정말 분위기를 잡을 수 있어요. 캐롤라인은 부자처럼 보이길 원해요. 그리고 몰리는 캐롤라인이 버린 걸 사용해야 하죠. 결과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캐롤라인이 화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은 선반이 필요해요. 캐롤라인은 그녀의 비싼 액세서리와 티아라를 여기에 보관합니다. 몰리의 방을 쓰레기통처럼 취급해요. 답답하네요. 몰리의 창의력은 캐롤라인의 쓰레기를 좋은 일에 쓰도록 도와줍니다. 그녀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평범한 상자를 멋진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당신이 돈이 많을 때 당신은 모든 종류의 조명을 살 여유가 있죠. 몰리는 그녀의 방을 어떻게 밝힐 건가요? 모든 것에 불을 밝힐 필요는 없죠. 네, 몰리에게 달렸어요. 곧 캐롤라인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조명을 갖게 됩니다. 몰리의 작은 만들기 이후에 그녀는 어둠 속에서 샤워를 해야 해요. 몰리는 보물을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여기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오래된 여행 가방은 뭔가요?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죠? 곧 보게 될 거예요. 안에 가방이 하나 더 있어요. 새 방을 위한 것일 수는 없어요. 의자로 만들지 않으면요. 별로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몰리는 정말 창의적이죠. 그녀는 무엇이든 만들죠. 방에 넣을 어떤 것이든지요. 이것은 사실 베개입니다. 좋아요. 캐롤라인이 질투해요. 그래서 방을 위해 1톤의 귀여운 스퀴드 쿠션을 주문하죠. 그리고 불쌍한 몰리는 그녀의 오래된 쓰레기에 만족해야죠. 그녀는 슬픈 작은 회색 쥐처럼 보여요. 그리고 캐롤라인은 크림을 얻으려는 고양이와 같아요. 캐롤라인은 노트북이 있는 멋진 책상을 살 여유가 있어요. 여기가 그녀의 멋진 공간. 이제 그녀는 새 방에서 트름트름 트랙 비디오를 볼 수 있어요. 몰리는 너무 지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용해요. 그녀는 쓰레기통으로 책상을 만들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살 여유가 없어요. 캐롤라인은 아낌없이 나눠주기로 결정할 겁니다. 몰리는 계속해서 새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녀는 망원경을 만들 수 있죠. 화장지와 판지로 말이죠. 캐롤라인은 예술과 공예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냥 새로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불쌍한 몰리를 놀리고 있죠. 아마도 몰리는 상상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몰리는 캐롤라인이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집을 탐험한다면 아마도 멋진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로프와 오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롤라인은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큰 실수예요. 이 놀라운 사진 전시회를 보십시오. 캐롤라인은 감명받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사진을 자랑하기 위해 프로젝터를 샀죠. 몰리의 생각은 아주 오래됐어요. 캐롤라인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보관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코드를 가진 금고가 완벽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코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캐롤라인의 돈은 그녀로부터도 안전합니다. 거기에 놓아두세요. 몰리의 금고는 오래된 상자일 뿐이죠. 그곳이 그녀의 가장 큰 보물인 유일한 돈과 캐롤라인의 금고 암호를 보관하는 곳이죠. 캐롤라인이 음식을 다 가져갔어요. 몰리에게 남은 건 빈 깡통뿐이에요. 캐롤라인이 이걸 다 먹으면 자기 방에 몸이 맞을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 신경 안 써요. 그녀는 그냥 저녁을 즐기고 있어요.
몰리는 쿠키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이 필요해요. 그녀는 평범한 캔을 양초로 바꿉니다. 이제 그녀는 먹을 수 있죠. 그녀의 건조하고 슬픈 쿠키. 캐롤라인은 화장을 좀 해야 해요. 그래서 그녀는 방을 위한 특별한 거울을 주문했어요. 몰리도 그런 걸 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디어가 있죠. 캐롤라인이 코에 파우더를 바르는 동안 몰리가 쟁반을 훔쳤어요. 접착제와 장식을 사용하여 쟁반은 멋진 거울로 변합니다. 그것은 몰리의 방을 매우 귀엽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몰리는 화장을 하지 않아요. 그저 얼굴 표정을 만들죠. 캐롤라인은 방에 모든 종류의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몰리와 기꺼이 공유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쓰레기만 가지고요. 저기 몰리는 그만하면 됐어요. 그녀는 칩통을 쿨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음료, 버섯맛 탄산음료요. 이제 둘 다 탄산음료를 마셔요. 캐롤라인은 힘을 내기 위해 음악을 들을 거예요. 이제 몰리도 춤을 추고 있어요. 캐롤라인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몰리는 방금 그 신비한 여행 가방에 대해 기억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오래된 레코드 플레이어. 이제 몰리는 음악이 있어요. 복고풍이라면 좋아요. 캐롤라인의 방은 너무 멋져서 이제 5성급 호텔로 바꿀 것입니다. 몰리가 따라할 거예요. 별이 3개인 것만 떼고요. 아니면 별 2개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기 방이 캐롤라인 방보다 낫다고 확신해요. 그 싸움은 안 좋아 보이네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어느 방이 더 마음에 드셨는지 말해주세요. 만약 침대가 아이비의 것이라면 침대 밑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우와, 정말 돈이 많네. 아이비는 원하는 뭐든 살 수 있죠. 비밀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게 그녀가 하는 일. 건물을 지읍시다. 아이비는 헌신적입니다. 일을 위해서. 그녀는 전에 이렇게 의욕적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아이비는 전체 구조물을 만들고 패널로 덮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죠. 그건 결국 비밀이에요. 여기에 또 무엇을 넣어야 하지? 오! 러그요! 몇 번의 손 움직임 후에 이런! 아빠! 아이비는 뭘 하는지 그가 알게 할 수 없죠. 그는 그들의 싸움에 대해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의심이 많아요. 아빠는 항상 그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요. 좋아요. TV 볼 시간. 러그는 정말 멋지게 됐어요. 아이비는 자신이 한 일을 일기에 적었지만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오! 일기장을 위한 선반이요. 아이비의 이웃은 아이비가 뭘 하는지 전혀 몰라요. 아이비의 방에 구멍을 뚫었어도 옷걸이를 더 좋은 것으로 교체했죠. 우리 모두 변화가 필요해요. 선반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죠. 아이비의 방에는 특이한 조명이 있어요. 네온과 줄 불빛은 그녀가 매일이 파티인 것처럼 느끼게 해요. 하지만 플러그는 이 모든 빛을 감당 못했죠. 휴, 그냥 허기허기예요. 장난치지 마세요, 허기. 모두들 너무 재미있고 부드럽죠? 아이비의 심술궂은 아빠도 가끔 시끄러운 음악을 듣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춤춰요. 그리고 치킨윙이면 더 좋아요. 이제 아빠의 음악은 아이비를 괴롭혀요. 그 반대가 아니라요. 그리고 그는 멈출 수 없어요.
그는 방금 완벽 바삭한 치킨을 떨어뜨렸죠. 아이비는 그것을 베개나 컬러로 사용할 수 있어요. 후, 잘 자요. 저희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꼭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당신의 비밀방에 무엇을 놓을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트름트름 트릭에서 만나요.